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미스터 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앤디 웨어의 마션. 이 책은 영화로도 나와서 되게 화제가 되던 책인데, 저도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그다음에 읽었습니다. 그래도 크게 내용이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도 재밌게 봤지만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이 책도 정말 재밌게 봤고요. 문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말 봐서 이 책도 금방 읽었던 책입니다. 너무 과학적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그 과학적인 부분을 얼렁뚱땅 넘어가지도 않아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책이고요. 당연히 콩돌이 분들이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재밌는 책이고 일단 시작 도입부부터 정말 재미가 있었어요. 그냥 딱세 줄만 읽어드리면 아무래도 좋댔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나는 좆됐다. 아무튼 이거 영어로 나왔을 때는 F 단어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시작부터 딱그 아이캐치를 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 부분도 영화랑 살짝 다른데 이제 지구를 개환해서 지구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영화에 나오지만 책에는 그냥 우주에서 그전 크루들과 만나는 랑데뷰한 모습까지만 나오고요. 조금 더그 주인공의 1인칭 시점에서 소설을 진행하는 내용이라 조금 더 집중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주인공을 지켜보고 있지만 책에서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좀더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에 몰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책도 은근 두껍지만 생각보다 정말 빨리 페이지가 넘어가고요. 추운 겨울에 약간 귤 색깔 나는 마션 읽어보시면 침대 안에서 읽으셔도 따뜻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